둘 중에 하나는 범인이에요. 이 사건은 충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. 네. 3월 2일 개학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죠. 고유정의 의붓아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망해 있었던 거예요. 침대 위에 엎어진 채로 뭐 사인은 압착에 의해 가지고 비구폐색 질식을 하게 돼서 사망에 이른 것이다. 내 아들의 사망도 고유정에 의한 사건 아니냐. 6월 13일 날 이 현재 남편이 고유정을 의붓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. 이 아이가 전혀 이제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린 영아는 아니었어요. 친부가 다리를 올려놨다고 과연 아이가 숨이 끊어질 정도로 과실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. 이게 뭔가 압박에 의해 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. 당시에 이제 이 아이의 사망과 연관된 사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. 아이의 등의 윗부분에 손가락 자국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. 지두흔이 남을 만한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.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엎드려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고개를 가눌 수 없을 만한 이불 자국이 얼굴에 너무나 선명했다는 겁니다. 그것은 머리를 꽉 누르지 않는 이상, 10분 이상 꽉 누르지 않는 이상 얼굴에 그와 같은 이불 자국이 남을 수가 없답니다. 이 사진은 누가 봐도 타살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. 그리고 고유정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전수가 굉장히 급사해요. 네, 뭐 이 사람의 이제 인터뷰를 신뢰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요. 최소한 이것은 학대 치사입니다. 새벽 시간대에 아이가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데 이 새벽 시간대에 누가 깨 있었느냐. 그 당시에 깨어 있었던 사람은 이제 의붓 엄마고 친부는 자고 있었다는 거고요. 아이가 자기 전에 감기약을 준 사람은 누구냐. 그 의붓 엄마에 의해서 감기약이 아이의 이제 몸속으로 체내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증거물을 없앤 사람은 누구냐. 이 아버지의 주장은 자기가 제주도 아이에게 장례식을 이제 치르러 내려간 와중에 결국에는 그 증거물을 모두 없앤 사람은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. 이미 6월 초부터 경찰에게 계속 수사 촉구 얘기를 했고 의견서를 보냈고 경찰은 언론이 계속 거짓말을 쳐요. 근데 석 달이 지나서 6월이 돼서야 뭐 자연사 그리고 뭐 과실치사, 돌연사, 의문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고 발표를 해요. 석 달이 지나서 그게 발표한 소리입니까? 그분이라고 딱 단정해서 당신이 얘 저기에 다리 올려놔서 죽인 거 아니냐 딱 확정한 것도 없어요. 이거는 다른 강력사건하고 틀리게요. 분명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또한 이 가정이 재혼 가정인데 네. 저희가 아마 방제수사 들어갔으면 아마 인권침해했다고 더 저기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.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게 학대치사 사건이에요. 그러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가리기 어렵더라도 그냥 학대치사로 둘 다 송치를 하시면 수사가 경찰에서의 조사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. 지금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초등장계에서 수거해야 될 증거들을 다 확보를 아직은 못한 거예요. 이불이나 전기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혈액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하나도 확보를 못한 거예요. 6장의 현장 사진이 있답니다. 그 6장의 현장 사진 안에 등 쪽에 손가락 자국이 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. 있나? 학벌? 그 다음 지식? 아, 그것도 문제가 되네. 얼굴? 다음. 그만두겠습니다. 앵커, 그만하겠습니다. 뉴스가 원래 이렇게 막 다 지나다닙니까?